정부가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소득 연계형 반값 등록금 사업이 2015년 완성됐다. 높은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대출을 받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여주는 반값 등록금 정책이 학생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있다. 대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고민을 덜어주는 반값 등록금을 만나본다. 대학 입학의 기쁨도 잠시.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본업인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청년들. 하지만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4년간 국가장학금만으로 학교를 다닌 사회초년생 박지흠 씨. 이제 뭐 아시다시피 제가 타지역에 살다 보니까 또 이제 집값이 이제 학비니 내다 보니까 이제 아예 이제 돈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든 생각이 이제 다음 학기는 이제 일을 못할 텐데 어떻게 낼까 싶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국가장학금 받게 돼가지고 4년 동안 그래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장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대학 있었다고 한다. 처음에 장학금을 생각을 안 했을 때는 되게 부담을 가지셨는데 국가장학금 제도가 있어서 이번에 둘째도 그걸 받을 것 같아서 되게 부담이 줄어들었죠. 셋째는 비싼 대학 가도 된다고 막 그렇게 장난식으로 말씀하시곤 하는데 평소 창업에 관심이 많았던 유경 씨는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에 시달리는 대신 창업기업에서 일을 배우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진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돈 때문에 혹은 뭔가 벌어야 되는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지원 제도가 있으면 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대학 생활의 반을 등록금 걱정 없이 보낸 유경 씨. 앞으로도 계속 장학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 안심하고 미래의 꿈을 향해 매진할 계획이다. 전공하고 제 적성의 과도 좀 접목을 시켜서 그런 쪽으로 창업을 나중에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한편 반값 등록금 실현에는 대학들도 큰 몫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는 한 대학. 저희 대학교의 교내 장학금은 성적우수 장학금, 생활복지 장학금, 기타 교내 장학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해서 성적우수 장학금 지급 비율을 70% 정도로 유지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내 장학금과 함께 2012년부터 국가 장학금 도입으로 장학금 규모가 커지고 다양화되면서 학생들은 취업 준비 등 자기 발전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됐다. 대부분 이제 성적 장학금이 많이 늘어난 이유로는 성적 장학금을 오히려 이제 공부를 했는데 못 받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애들이 많이 받아서 등록금에 대한 부담은 실질적으로 크지 않은 편입니다. 일단 최대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국가 장학금 EU형에서도 많은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학생들 등록금 반값 유지하는데 많이 좀 정부 정책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대학이 힘을 합쳐 노력한 끝에 2015년 등록금 총액인 14조 원의 50%인 7조 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해 등록금 반값 경감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게 됐다. 정부 재원 장학금으로 3조 9천억 원, 그리고 대학의 자체 노력으로 3조 1천억 원, 총 7조 원을 마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생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적으로 50% 경감하는 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 공약을 완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입니다. 2016학년도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오는 2월 25일부터 3월 10일까지 15일간이며 지원 자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많은 분들이 이제 학비 때문에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좋은 시스템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많은 학생분들이 이제 혜택 받으셔가지고 무사히 또 졸업을 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반값 등록금.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반값 등록금의 혜택을 받아 우리 사회를 이끌 인재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해본다.